하루 단 2시간 자판기한대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시작하겠습니까? 자판기는 고장도 잘 나지 않고 위치만 잘 선정하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하지만 중고로 잘못 사게 되면 AS도 받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처분하게 돼버립니다. 게다가 돈이 되는 자리를 개인이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안녕하세요. 하프스페이스 대표 정성훈입니다. 저는 자판기 사업으로 3년 만에 매출 50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인 사업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에 손해보지 마세요. 저는 잘못된 선택과 수많은 시행착오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클래스는 당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인 사업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수입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은 자영업자,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 담당자분들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쌓인 지식과 협상의 노하우로 단순히 무인 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